지난 25일 속초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MBC 강원영동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주대하 후보가 이병선 후보에 대해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시유지를 민간에 팔아 속초에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. 그런데 주 후보 측이 이 같은 답변은 허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. 김인성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를 고발했습니다. 지난 25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주 후보가 이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무분별한 인허가와 시유지 매각이 난개발을 불러왔다며 질문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시장으로 계시면서 총 2만 평을 팔았는데 이 중에서 85%에 해당되는 보여줬습니다. 17,500평이 주택건설 부지로 편입됐습니다. 이 땅 안 팔았으면 아파트도 덜 짓고 속초시 30초만 드리겠습니다. 자산가치도 예.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. 저 시유지를 뭐 2만 평 정도를 매각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라는. 주 후보 측은 이병선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에 시유재산 매각 일지를 근거로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. 분명히 시유지 매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선 후보는 자기는 매각한 적이 없다. 이렇게 강력히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. 이에 대해 이병선 후보 측은 넓은 의미에서 답한 것이었고 이 후보가 개인 자격으로 매각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주대하 후보께서 현 시청사가 이전하면은 그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서 속초시를 시유지를 매각한 적이 없다. 꼭 즉 공공용지를 이병선 개인이 매각한 적이 없다는. 속초 시민들은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둘러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. 한쪽에서는 시유지 매각을 안 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선관위에서도 어디서든 조사를 해서 또 확실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거짓을 한 사람은 분명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?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그 제2항에 따라서 이게 혐의가 그 이제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.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속초시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